집에 와가지고 나 비싼 술하고 소고기에 캐비어 한 거 그거 쳐먹은 다음에 운동 갑자기 얼음물에 들어가가지고 시간 같은 거 탁 비우면서 인생 재밌네 이건 진짜 워리식이잖아 그거 따라하는 분들 뭐 한 게 없어 방구석에서 자기개발서 있고 유튜브로 성공하는 법 보고 아 정말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과자 사 먹고 뭐 유튜브 보면서 재밌다 그러고 야 드라마 이뻐 재밌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없어 아, 몽신들 인생 나는 게 아니고 몽신들 저 새끼들에 비해서 나는 진짜 얼마나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워리식은 가짜잖아 너 이룬 거 하나도 없잖아 너도 못밥이잖아 왜 워리식 느끼냐 핸드폰 보호필름 안 붙인 걸로 왜 워리식 느끼냐 헬스 보충제 안 붙인 걸로 왜 워리식 느끼냐 헬스장 가서 PT 안 받고 방구석에서 진짜 워리식을 느끼는 위치에 도달하면 모필을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로 과연 연연을 할까? 그걸 붙이는 거 갈등하겠지 또 아니잖아 헬스장 다니는 게 뭔데 한 달에 4만 원짜리 헬스장 다니는 게 대체 뭔데 헬스장 안 다니고 정도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현명하게 소비 안 했다 이별을 하는 거야 이게 뭔데 개국밥인데 헬스비 네가 진짜 성공한 위치에 가면은 헬스비 내고 심지어 헬스 PT비 내고 이런 게 네 인생에서 의미가 있을까? 전혀 의미가 없지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되면 뭐 정말 뭐 어디 돈 좀 더 들고 덜 들고 뭐가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딴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딴 걸로 에너지를 쓰고 싸우고 병을 넣는 거야 근데 방구석에서 자기개발 책 읽고 팔고 불평해 좀 하고 선물 사고 한 다음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하고 자기가 지금 똑같아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 이게 방구석에서 깨달음을 쫓아봤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책을 봐야 그 지식의 가치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서 책만 계속 쳐본다고 지식은 쌓이겠지만 가치가 없는 지식이겠죠 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진짜 깨달음은 택배 방구석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개같이 힘들게 일하다가 배달 일 같은 거 하면서 막 매연 다 처먹고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 잠깐 세워놓고 그때 진짜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거야 방구석에서 그걸 책보다가 깨달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가서 뭘 좀 하라고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요 포장 그래서 자꾸 자기 성공한 게 이런 거 자꾸 얘기해 그리고 자기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한 방법 같은 혹은 어느 유명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건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한다 하면서 자기는 마치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포장한 자기를 보여줘 근데 실제로 다 뻥이야 글을 쓰는데 인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바로 다음 문단에 자기하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의 인신 공격을 해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주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놓고 그 어떤 채널보다 댓글 범위를 빡세게 해 댓글이 500몇 개였는데 몇 시간 만에 300몇 개가 돼 댓글에 40%를 날려 좀만 더 힘냈으면 타노스야 체격에 컴플렉스가 없다더니 자기 몸 사진 찍을 때는 어깨 넓어 보이겠지 사람 아이시죠?